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참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항공산업이 워낙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주제, 그리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드리고 싶었지만 조금은 뒤에서 여러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진작 제가 촬영해서 올렸어야 하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난 16일이죠. 제가 에어부산의 크루스탠바이 체험비행 2회차로 가서 한창 제가 프로그램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산업은행의 제안으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수 합병한다라는 사실 좀 믿기 힘든 그 뉴스 기사를 보게 됐죠. 당시에는 사실 뭐 정신없이 그 프로그램 인솔한다고 그냥 열심히 참여했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뭔가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찾아보고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불쑥 촬영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뭔가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이미 여러 뉴스에서 다양한 유튜버 분들이 어떤 인수 합병 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는 많이 전달해 드렸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직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그리고 전직 우리 아시아나항공의 직원으로서 그냥 느끼는 이 마음을 어떤 고해성사하듯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 어떤 월급쟁이, 셀러리맨이 회사에 100% 만족하면서 늘 어떤 존경스럽고 충성심만 갖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100% 완벽하게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드물어요. 아무래도 회사는 직원들의 노동력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죠.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편하게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싶은 직원의 입장에서는 100% 만족스러울 수가 없죠. 그래서 합격할 당시 뭐 정말 충성심을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뼈를 묻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그리 길게 오래 가진 못합니다. 저도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불만들이 조금은 생기더라고요. 사실 제가 회사를 처음 다녔을 때부터 어떤 상황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은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샘플한 사고가 일어나고 또 제가 입사할 당시는 히로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었고요. 경영 악화로 인해서 기내식 대란도 일어나고 어떤 서비스가 대폭 축소되면서 업무 매뉴얼의 어떤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승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었고요. 아무래도 승무원의 어떤 인력을 쥐어짜서 이런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회사로서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근무했던 선배님들도 그리고 막 들어온 저희들도 조금 힘든 비행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는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도 월급은 사실 꼬박꼬박 단한 번도 문제없이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 피부 속으로 정말 회사가 힘들구나라는 걸 몸소 절절하게 느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제가 퇴사 후에도 많은 시간이 흘렀죠. 이제는 어떤 승무원이라는 이름보다는 저는 테디쌤이라는 게 훨씬 더 익숙해져 버릴 정도니까요. 코로나로 힘들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에이, 그래도 아시아나가 망하겠어? 그래도 우리나라 넘버2인데? 이런 생각 그냥 막연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는 그 합병 소식이 조금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퇴사자고 이미 그만뒀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뭐가 걱정이냐라는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좋았던 싫었던, 사실 제가 퇴사한 이후에도 제가 하고 싶은 이 교육 사업을 계속 할수 있었던 이유도 제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승무원분들이 그렇지만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딱 하나 꼽아라고 하면 저는 뭐 다른 항공사 합격했던 것도 좋았지만 바로 아시아나항공 최종 합격 발표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꼽으라면
입사식에서 제가 아시아나항공 이름표를 달고 이렇게 참여를 했던 순간도 잊을 수 없네요. 제가 영어부산 최종 면접 봤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합격 발표 전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옆에 지원자분이 어디 항공사 제일 가고 싶냐라고 했을 때 진짜 주저하지 않고 아시아나항공이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사실 뭐 한 명밖에 안 뽑는데 왜 거기 가고 싶어요? 라는 다시 되물음에 그 한 명이기 때문에 더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합격이 다른 어떤 항공사 어떤 기업의 최종 합격보다도 제겐 더 뜻깊고 정말 감사한 결과였고요. 그리고 최종 면접 때 제가 김수천 사장님께 제가 이전에 어떤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상해 주셨던 분이 김수천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할 말에 언젠가 그때 제게 고생했다라는 말씀 해주셨던 것처럼 입사 후에도 다시 한번 사장님 손 이렇게 잡고 고생했다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최종 면접에서 교육 과정이 끝나고 이제 사장님께서 표창장 주실 때 그 제가 마지막 할 말을 했던 말을 결국 현실로 지켜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순간들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로 남아 있으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어떤 직원들도 잘못은 없거든요. 사실 뭐 경영진이 잘못했고 코로나라는 이런 팬데믹 상황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직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뭐 IMF, 리먼 사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그때 가장 어떤 경제적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타격을 입었던 건 그 사람들의 잘못인가요? 대비를 하지 못했던 탓인가요? 저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뭐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하객들을 많이 초청하지 못하죠. 결혼식에서 이 결혼식 날짜를 이때 잡은 게 그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냥 시기가 이런 거지. 물론 뭐 코로나 이후에 날짜를 잡았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확실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인수합병 이외에는 사실 어떤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더 속상하고 슬픕니다. 워낙 사실 국내의 항공산업이 과포화되어 있는 상태였고 어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봤을 때 공급이 너무 많았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시아나항공이 될 거라고는 저도 상상은 못 해봤던 거죠. 사실 아시아나항공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자부심이 그 어떤 항공사만큼 이상으로 클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1등 항공사는 당연히 대한항공이 맞지만 어떤 위기를 엄청 많이 겪었다라는 말이죠. 그때 정말 어떤 인력, 사람들이 모두 머리 맞대고 힘을 합쳐서 살 부딪히면서 부대끼면서 이겨냈었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건 우리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그 날개, 그 높은 날개, 어떤 자부심 갖고 다닐 수 있는 곳이다. 2등이라도 괜찮다. 내 마음속 1등이니까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게 회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근무하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얼마 전에 아시아나항공 광고 봤을 때 되게 마음이 찡했었어요. 여행이 떠났다. 사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언젠간 일상으로 돌아오듯 떠난 그 여행도 일상으로 금방 돌아올 거다라는 광고였는데 참 그때 만감이 교차했는데 그래도 역시 아시아나항공이다라는 생각 그랬는데 조금 그렇네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많이 다릅니다. 어떤 경영 방식, 문화, 체제, 채용 방식도 다르고요. 모든 부분이 다릅니다. 항공산업이라는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죠. 하루아침에 32년간 달랐던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건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구조조정이죠. 조원태 회장님과 사장님 또한 구조조정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건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직원도 아시아나항공 직원도 불안한 거죠. 이를 둘러싸고 있는 뭐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 간의 어떤 익명 게시판에서는 감정 싸움도 많이 오갔었고요. 이제는 근데 그런 좀 격양된 마음보다는 상황이 조금 현명하게 굴러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타항공이 또 제주항공에 인수합병 된다라고 했을 때도 그런 말들이 많았고요. 우선 하루빨리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아시아나 항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곳이 남아있다면 좋겠습니다. 너무 뭐 개인적인 욕심일까요?
물론 백신이 이제 개발되고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들이 나오지만 뭐 지금 상황은 어떤 위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와의 마지막 그 절정의 싸움, 뭐 체온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이게 지나고 나면 또 누군가에겐 어떤 좋은 기회로 올 수 있고 또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낸 사람은 또 빛을 발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힘을 합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데 조금은 힘이 빠지는 내용이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체온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도 많으니까요. 조만간 이제 좋은 컨텐츠로 또 열심히 하는 모습, 열정 테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 20대를 바쳤던 우리 항공사, 우리 회사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영상은 꼭 필요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